마지막 곡은 아이유씨의 노래로 가겠습니다. 어떤 노래가 좋을까? 아, 제가 그냥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릴까요? 백지영 씨의 노래로 전해드릴까요? 어떤 곡이 좋을까요? 백지영 씨의 노래가 뭐 워낙 많아서 아 그럴까요? 혹시 백지영 씨의 같은 마음이라는 노래는 아시나요? 이 노래 잘 모르는 분들 많아서 아시는 곡으로 갈게요. 아 진짜요? 아 그러면 이 노래로 전해드릴게요. 전에 로드 넘버원이라는 드라마에 삽입됐었던 곡인데요. 그 김하늘 씨하고 소지섭 씨 나오셨던 드라마에 그 삽입됐었던 곡인데 제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. 백지영 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따가 원하시면 제가 가실 때 제 앨범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앨범에 삽입돼 있는 곡인데요.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로드 넘버원이라는 드라마에 삽입됐었던 곡인데 같은 마음이라는 곡이에요. 전쟁 드라마라 약간 노래 가사는 좀 진부할 것 같은데 서로 남북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거든요. 같은 마음이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오늘 말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오늘 평일이긴 하지만 늘 손님들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술 드실 때는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술을 즐기는 오늘 하루 되십시오. 마지막 곡 같은 마음이라는 곡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멀리서 그대.
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아, 앵콜을 주셨어요. 네. 앵콜.